안녕하십니까. 108자재요. 지난 시간 18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19번째입니다. 원할 수도 있고, 원하여도 마땅한 것을 요구하여도 좋으나. 그렇죠. 원할 수 없고, 원하여서 마땅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요구하지 말아라. 잘 생각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런 그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는,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은혜를 갚는 것은 우리의 성취함에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감사하는 것. 우리는 참, 은혜를 입을 때는 금방, 고맙다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처음에는 갚으려고 생각했지만은, 또 잊어버리고, 갚는 것마저,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또 은혜를 갚는 것은 그건 뭐더 말할 나위 없죠. 우리의 성취함에 도움이 된다. 반드시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 순경과 역경은 모두가 은인이며, 이렇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아주 순조로운 경계도 만나고 아주 그 역경계도 만납니다. 아주 참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나를 거슬리는 나에게 반역이 되는 그런 그 경계를 부지기수로 만나죠. 이 사바세계는 반고반락이라고 했습니다. 반은 순경계라고 할 수가 있고 반은 역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은인이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가 이왕 벌어진 거 물론 잘 대처해야 되고 첫째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서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감수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해결하는 게 뭡니까? 아, 좋아지려고, 정말, 더 좋아지기 위한 그런 거, 은인이다.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고, 나의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그,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고 격려하고 또한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웃에서 아니면 도반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진정으로 찬탄해 줘야 됩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 좋지 아니한 그 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경우가 사실은 소인들에게는 흔히 있는 말이 있는 일입니다. 옆에 사람 잘 되면 특히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되게 배가 아픕니다. 근데 진정으로 찬탄할 줄 알아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 겸허하게 배워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해서 잘 됐는가? 도반이 잘 되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됐는가 하고, 그것을 잘 겸허한 마음으로, 배울 줄 아는 자세,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걸 뭐 배아파한다든지, 그걸 뭐,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저 사람은 뭐 운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뭐어 누구 덕에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봐야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정말 경호하게 배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는 비판을 적게 하고 찬미를 많이 하는 것이 구업을 기피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천수경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뭐 뭣도 모르고 이제 그 외웠지만은 그 천수경의 첫 구절이 뭡니까? 전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게 이제 범어인데 범어의 뜻을 알고부터 이제 비로소 내가 천수경 첫 구절 하나 이해했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입을 우리가 참잘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비판을 적게 해야 되고 찬미를 많이 하는 것. 수리수리가 뭡니까? 길상길상 마하수리 크게 길상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찬탄을 하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길상스럽게 말하고 길상스럽게 말하고 크게 길상스럽게 말하고 철저하게 길상스럽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판을 적게 하고 찬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업은 저절로 사라지고 말하자면 공덕이 쌓이는 것이죠. 맨 처음 천수경의 맨 처음 구절이 그것이고 그것은 곧 불교를 만났을 때 처음 배워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음스님 자제 108자제의 23번째 이야기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성불하십시오.